안녕하세요. 꿈을 잇는 박물관 교육 강사 강효정입니다. 꿈을 잇는 박물관은 경기대학교 소상박물관의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박물관과 학예사에 대해 알아보고 박물관에서 직접 개발한 키트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전시, 스토리를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큐레이터라고도 불리는 학예사의 직업을 이해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꿈을 잇는 박물관 활동은 박물관에 직접 방문해서 친구들과 조를 이루어 토론을 통해 전시를 기획해보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모든 활동은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온라인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의 역할과 학예사, 교육사, 보존처리사, 기록사 등 박물관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학예사와 함께하는 온라인 전시 투어를 통해 전시를 소개하고 전시 기획 과정, 연구 성과 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활동 키트로 자신만의 전시, 스토리를 만들어 봅니다. 꿈을 잇는 박물관 수업의 활동 키트는 스토리텔링지와 5장의 작품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 카드를 활용해서 전시, 이야기, 시 등 여러분의 생각을 스토리텔링지에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작품 카드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키워드, 특징들을 정리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하나의 스토리를 연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교육 강사의 1:1 피드백이 제공됩니다. 완성된 스토리는 교육 강사가 1:1 피드백을 해주며 이를 통해 활동에 대한 성취감 향상과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기대학교 총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여러분, 꿈을 잇는 박물관 소개 어떠셨나요? 전시를 직접 관람해보고 싶은 분들은 경기대학교 소상박물관으로 방문해주세요. 특별전시뿐 아니라 상설전시인 농경민속전시 그리고 옥공예실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을 잇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과 학예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